이제 열흘 뒤면 새롭게 선출된 시장 군수 당선인들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특히 안동시와 문경시는 전인 시장이 3선을 지낸 만큼 시정의 변화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권영세 안동시장 그리고 고윤환 문경시장 후임자들에게 어떤 당부를 전하고 싶은지 홍석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구제역과 함께 임기를 시작해 코로나 사태 속에 3선 임기를 마치는 권영세 안동시장. 권 시장은 지난 12년을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동시에 도청 이전과 백신 산업 구축은 안동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고 자평했습니다. 예산이 2017년도 1조 원을 돌파함으로써 거의 처음 시작할 때보다 한 두 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좀 더 양질의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생겼고. 역시 3선을 마무리하는 고윤환 문경시장은 세계 군인올림픽 개최와 부채 제로 도시 완성을 재임 중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또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중인 신기 시멘트 공장과 문경읍 단산 개발을 통해서 문경 관광이 재도약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단산 모노레일 그리고 삼북 돌리는 습지 그리고 점촌 방곡 랜드마크 지역을 연결하면 우리 문경에는 저는 새로운 관광 자원이 탄생하리라고 봅니다. 반면 중부 내륙 철도가 임기 내에 개통하지 못한 건 아쉬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권영세 안동시장도 당적까지 옮겨가며 추진한 안동댐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제에 성과를 내지 못한 걸 못내 아쉬워했습니다. 행정고시로 시작한 공직을 고향에서 뜻깊게 마무리하게 된 두 시장은 마지막으로 후임자에게 조심스럽게 당부의 말도 전했습니다. 우리 시가 진정으로 필요한 어떤 사업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속성 뭐 이런 것은 확보를 해주고 시장이 전부 다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런 시너지를 높이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마음껏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것. 시장을 재선까지 하셨기 때문에 잘, 더 잘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지방 소멸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니까 이 앞으로 인구 증가 그리고 소멸도시 극복이 아마 큰 과제가 아닌가 싶고 잘 해내시리라고 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